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훈과 함께 하겠습니다. 왓츠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서 그렇죠.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번 주에도 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금리 이야기도 금리 이야기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뭐 전문가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에서도 뭐 인플레이션 뭐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뭐 아니다 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통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있나 있을까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경기 회복이라는 주제가 금통위의 가장 큰 주제였는데 거기서 이제 살짝 인플레 관리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FOMC 4월 달 회의록에서 뭐 자산 매입 축소에 관한 가능성들이 이제 열리자 열어놓자마자 통화정책의 좀 가능성에 지금 뭐 방점들을 지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요 한국이 굉장히 빠른 경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코로나 이전에 경기를 지금 회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를 올리면 가장 먼저 올릴 나라는 한국이다. 아, 그런가요? 예, 회복이 다 됐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접종률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뭐 추가가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런 이유로서 이제 가계 부채들을 들고 있고요. 빠른 경기 회복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이 금리 터닝포인트를 제일 먼저 갖고 갈 수 있는 개연성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은 7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회의 때 언급이 갈 것이다. 그래서 잭슨홀 8월 달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내년도 초에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연준을 바라보는 한은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어떤 경제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요번에 조금 전조 현상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한국 금통위에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만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자체가 지금 증시에 영향을 그러니까요. 좀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에 27일 날 금통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뭐 지난번에 고용 참사라고 했던 미국의 이 고용 동향이 5월치가 나옵니다. 회복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엮여서 이것이 6월 초에 장을 진짜로 모멘텀을 실어줄 것인가 말아줄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27일 금통위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2.3% 우리 2% 넘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생산자 PPI가 9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20일까지 수출의 증가량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53%까지 나니까 경기 회복에 뚜렷한 지금 뭐 이 새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어서 미국의 5월 달 고용 동향 이게 합쳐지는 6월 초기 때문에 자, 뭐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현금을 더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조금 나으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들이 없고 종목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잡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현금 준비가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살살 준비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뭐 맨 처음에 봤지만 미국도 이상하게 뭐 지방 연방
연방은행 지방 총재들이 네. 지금 갑자기 이상하게 테이퍼링 얘기를 갑자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플란 댈러스도 그렇고 하커 필라델피아 저 총재도 지금 빨리 논의해야 된다. 논의 시작해야 된다. 뭐 등등을 얘기하는 걸 봐서 5월달이 굉장히 고용 동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 PMI 같은 건요. 64.7 전달에서 지금 70.1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번 주 이제 주말에는 주간 실업수당 뭐 증가세 한번 네. 다시 보고요. 다음 주에 5월달 고용 동향 보면 6월달 전체 추세가 어떤 추세로 갈 건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 것은 사실이고요. 요 두 개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현금 확보가 조금 더 지금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용처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뭐, 금리는 뭐 거의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 이것보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나오느냐, 언급되느냐,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금통위가 우리 시장에 크게 막 변동성을 주는 그렇죠. 경우는 뭐, 되게 기억에도 오래 전인데, 이번 금통위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돌아보건데 지난해 5월 달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0.25로 내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년 되는 요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고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가능성 지켜봐야 되고요. 하여튼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한국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일치하는 점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우리 뭐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아니면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은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최영호 고문의 조언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